것은 저는 안 믿어요. 사실 이제 천생 연분처럼 사는 사람 한해서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. 뭐 백년해로 했다거나. 아, 우리는 천생 연분이었나 봐.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살아. 그렇게 산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정해진 건 없다라는 것은, 성도 다르고 생활하는 방식도 틀린 방식에서 살다가 남녀가 둘이 만났는데 어떻게 똑같다 볼 수가 있겠어요? 맞춰가면서 사는 거겠죠. 그래서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조금 물러나주고, 어? 이쪽이 또 드세면 이쪽에서 물러나주고, 서로 조합을, 이 마음의 조화를 맞춰가면서 살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천생연분이라고 할 수 있고, 왜 맞춰가면서 사니까. 근데 천생연분이라는 것은 따로 없다고 봅니다. 이 운명의 짝을 만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느낌? 운명의 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, 나타나는 뭐 현상이라든지 징조가 있나요? 운명의 짝을 만났을 때 이쁘면 나타나죠. 저는 그걸 안 따지는데 사실 그냥 느낌, 단점이 있건 장점이 있건 느낌이 확 가는 사람이 있어요. 아, 느낌이 확 가는 사람. 그렇죠. 느낌이죠. 그거 이제 이 휠, 일명 영어로 휠. 딱 볼 한국 영어 써요. 휠, 휠. 필 하지 말고. 그게 한국 영어지. 아무튼 그래서 느낌, 그 느낌을 저는 중요시해요, 사실. 그럼 이 느낌이 딱 꽂히는 거랑 첫눈에 반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? 첫눈에 반한 것은 그 사람의 장점만 보고 반했겠죠. 이제 어쨌든 휠이 딱 꽂히고 장점, 단점 상관없이 모든 걸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행복할 수 있다. 당연하죠. 뭐 사주 그런 거 안 봐도 돼요, 그때는. 조금...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사주 단자가 사실 왔다 갔다 했는데 살이 있나 없나 그래서 그걸 풀고 이렇게 넘어갔는데, 사실 당사자들이 사주가 아무리 안 맞아도 당사자들이 기운이 맞아서 살아가면 그거보다 더 좋은 사주가 없는 거예요. 궁합이 없고. 예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든지 사랑하며 맞춰가는 게 사랑 아닐까.